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에서 연기자로 그리고 또다시 최고의 MC로 사랑받고 있는 수년의 5월은 누구보다 바쁘다. 미스코리아 본선 진행에 입을 의상 가방을 위해 아침 일찍 압구정동을 찾았다. 승현은 3년째 미스코리아 대회 진행을 맡고 있다. 이게 좀 헐렁함이 있으면 이거 좀 붙어 있고 안에 게 딱 하고 이게 조금 헐렁하면 자연스럽게 잡힐 것 같아요. 그지? 예. 미스코리아라는 타이틀로 처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 승현이 5월이 되면 통과의례처럼 치러야 할 일이다. 그러면 되겠다. 이거 참 고급스럽지? 네. 그리고 그 미스코리아 드레스들 다 긴 거 다 긴데 혼자 이렇게 딱 나가면 힘들 것 같아. 본선 대회를 이틀 앞두고 후배 미스코리아들의 초대로 합숙 현장을 찾았다. 98년 미스코리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의 승현이 뽑혔고 자신과 같은 길을 가게 될 줄 모를 후배들을 위해 드라마와 MC로 바쁜 일정이지만 승현은 일부러 시간을 만들었다. 아, 그건 쉽게 좀... 왜 스타한테만 카메라를 비추는 거야? 아니, 다큐니까. 스타 다큐니까? 다큐니까. 말은 못하겠잖아요. 워낙에 대화가 컬트라. 인터뷰하시려고 그러면 아니, 뭘 승현 씨가 가서 뭐 분장에 관한 거랑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건 이분들도 들어야지.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승현의 출연을 후배들이 반겨주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네. 승현은 나이 어린 후배들의 초조함과 불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여자들 모임은 꼭 있잖아요. 한 명씩. 뒤들을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어. 왜냐면 나는 미스코리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냈어. 미스코리아는 촌스러운 거지. 내가 나갔으면서도 아, 난 미스코리아는 얘기 듣기 싫어. 근데 뭐 어떡할 거야. 한 번 됐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바보 같은 거다. 부모님들은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동네에서도 니들이 지나가고 나면 쟤 뭐 어디시니 어때 선우 어때 분명히 그런 것들은 따라다녀. 사진 많이 찍을 거 아니야. 나중에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신랑을 만나서 보여줘봐. 폼 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미스코리아들 더 이상 공주병 있는 애들, 머리 의식 없는 애들, 쟤네들 그냥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나와서 대충 연예인이나 되려고 그러고 시집이나 잘 가려고 그러는 애들,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진짜. 긍지와 신념을 갖고 착하게, 이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질문! 시집 안 가요. 내린다, 너. 어, 나 원래 멋있어. 저 대본 좀 맞춰줘. 미스코리아를 대표하는 가장 성공한 여자 이승현. 후배 미스코리아들에게 승현은 최고의 우상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와 지를 겸비해서 경국지색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흥국지색이다. 어, 흥국지. 그런 거에 뛰어나온다. 정말 그 색으로서 훨씬 더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을 만한 질을 갖추고 있는 분들인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일부 지각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걸 바로 갈아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승현 씨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이 부분을 내일 모레 있을 생방송을 위해 대본 연습에 열중이다. 아나운서 신동환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아, 내가 이거 하겠다니까. 진짜 갈갈거리고 있어. 왜냐면 이거는 알았어. 여자가 하는 게 있어요. 알았어. 고마워요. 이래서 이승현 씨랑 하고 싶어? 대본 연습을 마친 승현이 후배들을 위해 떡볶이를 들고 나타났다. 떡볶이는 6년 전 승현이 미스코리아 합숙 생활을 할 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다. 그녀는 작은 것을 큰 감동을 줄 줄 아는 여자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구성된 노건의 선배들에게 승현이 인사를 한다. 방송가에서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승현은 선배들의 자랑이다. 예, 저 해볼게요. 예, 싸가지고 가면서 먹을게요.
공주병처럼 보이고 귀족적인 이미지에 가려져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봐주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어요. 매주 금요일 새 주말 연속은 마음이 고와야지의 야외 녹화가 있는 날이다. 마음이 고와야지는 승연이 신데렐라 이후 8개월 만에 출연하는 주말 연속극이다. 첫사랑, 신데렐라, 웨딩드레스에서 다양한 이미지 변신을 한 승연이 오래간만에 도회적이고 의식있는 직장 여성으로 출연, 그녀 특유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다. 양평은 극중에서 상대역을 맡은 선창민이라는 카센터가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전개된 장소다. 왕복 5시간을 오가야 하는 거리지만 승현은 서울을 벗어난 야외 촬영장의 분위기를 좋아한다. 올라갈 때 끌고 올라오지. 끌고. 맞아요. 근데 맞지. 오빠. 응? 이거 줄게. 한번 먼저 보자. 지금 안 먹어. 이거 줄게. 한 번. 말이야. 딱 샀는데 딱 뭐 맛이 이상해서 집어던지려고 하는데 저쪽에 차가 왔거든. 이거요? 한번 보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쌀과자를 입에 물고 즐거워하는 이승현. 화면 속에 비치는 이거, 도회적인 아니요. 이미지와는 달리 승현은 소박하고 털털하다. 아파트에서. 오빠. 너무 정확하게. 야, 이거 좋잖아, 이거. 이거, 그 안경 넣고. 아, 들어, 좀, 씨. 어? 안 좁아?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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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 어디 가서 하지? 기다림의 지루한 시간. 승연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오늘은 네? 소품용 벽돌을 들고 몰라? 장난칠 대상을 찾고 있다. 승연은 늘 멋지다, 이렇게 이거. 즐겁게 일한다. 오전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점심시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렵고 어색해서 일부러 피해왔던 자리다. 그러나 이제 하늘같은 선배들과 어울려 즐겁게 식사를 하는 여유가 생겼다. 승희 너 먹어야지? 아니야 오빠. 근데 양 작어. 선배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 6년차 연기자 이승현에게 일어난 기분 좋은 변화다. 승현은 이제 야간 촬영만 남겨두고 있다. 짜투리 시간에 책도 읽고 부족한 잠도 보충한다. 밖에서는 촬영 준비가 한창이고 승현도 머리 손질을 하고 있다.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조사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곧바로 이어지는 촬영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밤 8시 야간 촬영이 시작됐다. 촬영이 끝나면 스태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고 인사를 잊자는 이승현. 그녀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로 여기는 것은 의리와 도리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하루 일이 끝났다. 라면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한 승현이 작가 최윤정의 집을 찾았다.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는 최윤정은 승현이 대학 1학년이던 10년 전 버스에서 처음 만났다. 네가 웃겨서. 에어컨 틀어놨나? 더울까봐. 아니 추워 죽겠어. 꺼줘? 아예 다 꺼라. 무임승차를 한 승현에게 차비를 꿔준 인연으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몇 년 뒤 방송작가와 연기자로 다시 만났다.
야, 너 웃겼다 좀. 너도 안 먹었어? 어, 나도 저녁 안 먹었어. 밥 먹자. 밥 좀 먹어. 국 있어? 어. 곰탕, 곰국 끓일 테니까 밖에 없다. 진정한 우정이다. 서른 살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아이신과 웨딩드레스에서 함께 일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더위 저녁을 다 먹어봤다. 그게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응.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셰프도 먹었지. 생활이 어려워봐. 이렇게 돼. 밥도 남의 집 와서 먹고. 생활이 좋을 때도 많이 와서 먹었어. 야, 니네 김치 남았냐? 응. 쬐끔. 아줌마가 남은 거야, 이거? 응. 총각김치를 엊그제 남았는데 너무 맛있어. 좀 먹어봐. 많어? 많지는 않아. 많지? 많지는 않아. 혼자 먹긴 많을 아니야, 거야. 아니야, 많지는 않아. 안 먹어, 안 먹어. 15,000원어치 담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좀만 싸주라. 그래, 그럼 싸갖고 가봐.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연기하고 상관이 없이 드라마의 표정은 좀 이렇게 좀 확실히 연기다. 나는 그걸 느껴. 딴 사람들은 못 느낄 거야 아마. 딴 사람들 느낀대요. 일어나서 주변 상황을 확인해 보라. 역시 난 안 들어가. 그래도 6시 온 거 보면 잘했네. 추웠지.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면서 10년 넘게 우정을 키워가고 있다. 뭐 캐릭터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잘하잖아. 맞춰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런데 정말 편해. 토크쇼를 볼 때는 되게 너 같고 생기가 넘치니까 보는 사람들이 편한 거야. 어디 가면 저 얘기 많이 하더라. 모든 감독들이 대답을 하는 게 섹시하다. 그게 캐스팅하고 싶은 이유래요. 그 섹시하다라는 거는 아마 여배우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매력과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모든 걸 포함하고 있겠죠? 여자들이 그 섹시한 여자를 닮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 또 남자들은 섹시한 여배우를 좋아하는 거. 근데 그런 점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고요. 친구로서의 승현이는요. 마음이 첫째 굉장히 따뜻하고 상대를 체크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감싸려는 게 굉장히 강해서 모든 사람들이 승현이는 좋아해요. 그래서 다 각자. 1968년 서울 회원동에서 태어난 승현은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다. 승현이 동구여 중 1학년에 입학하던 81년 14살 아래에 남동생 승호가 태어났고 외동딸로 자라면서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승현의 성격도 차츰 바뀌게 된다. 큰 키와 타고난 외모 덕분에 89년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게 된 승현은 졸업 후 항공사에 입사, 스튜어디스 생활을 시작한다. 밤낮이 바뀌는 스케줄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승현에게 뭐든지 주어지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준 시간이었다. 스튜어디스 2년차 생활을 하던 1992년 승현은 우연한 기회에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왜 우리가 남자친구가 없는지 알 것 같다. 왜? 우리 머리를 봐라. 완전히 아줌마 머리 아니야. 야, 기분도 그런데 우리 이 오드리 헵번 머리 바꾸러 하자. 오케이. 선배 언니의 단골 미용실에 따라간 승현. 당시 미용실 원장의 눈에 띄게 된다. 혹시 모델? 아니에요. 저희 스튜어디스예요. 어쩐지 일반 사람들이랑 틀려도 뭔가가 틀리다니까. 어서 오세요. 엄마 원장님 오셨어요. 아니 또 자기 손님이야? 네. 잠시 기다리시죠. 누구야? 스타일 좋은데? 스튜어디스라는데 괜찮죠? 잠깐 내 방으로 좀 들어오라고 그럴래? 네. 저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볼래요? 네? 못돼도 미니까 나만 믿고 한번 나가봐요. 그러니까 눈 매무새하고 코하고 그 입 모양이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촉촉하면서 또렷한 그런 미인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아주 정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얼굴도 동그랗고 살도 있고 그래서 미스코리아는 자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나이도 자기는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기에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가 않고 어리게 보이니까 지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었죠. 근데 처음에 상당히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할까 말까 하는 것을. 앙리, 이 언니 머리 좀 만져줘봐. 아니 안 돼요. 저는 아버지도 굉장히 보수적이시고요. 괜찮아. 아버님은 내가 직접 만나뵐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몸무게도 50kg가 넘어요. 걱정 마. 김혜수 씨도 있잖아. 두 달 동안 계속된 원장님의 설득에 미스코리아 출전을 결심하게 됐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부모님 몰래 항공사에 사표를 냈다. 네? 너 왜 요즘 비행 안 나가니? 저기 그게 사실은 사표 냈어요. 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요.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려고요. 아니 뭐? 내일 모레면 시집갈 나이에 수영복 입고 사람들 앞에 나선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대책 없이 사표를 냈어? 이런 불구하고 그냥 딱 거절을 했죠. 그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 여건이나 또 뒷바라지나 모든 게 다 이게 겸비가 돼야 그래도 이게 경쟁이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좀 봉건적인 사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했죠. 지가 판단해가지고 한번 딱 해겠다 그러면 그 고집을 먹고 가요. 저. 92년 5월 미스 코리아로서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승연은 미에 당선된다. 지금 세 사람의 미녀가 진선미 타이틀을 놓고 장래 희망으로 MC가 되고 싶다던 승연의 꿈은 미스 코리아에 선발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루어졌다. 되면 뭐예요? 직장도 없고 이제 난 큰일 났다 이제. 왕관도 1년 있으면 도로 갖고 갈 건데 그것만 보고 살 수도 없고 난 죽었다, 굶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MBC 은경표 PD 선생님 계세요. 송창희 선생님하고 리포터부터 한번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난 실업자니까 그냥 하자. 미스 특정 이승현 씨가 준비합니다. 이승현 씨 오세요. 올해 뉴스 준비됐죠? 네, 네. 제가 5월에 참 그 뉴스가 여러 가지로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굵직굵직한 걸로만 뽑아왔습니다. 네. 5월의 뉴스 92 특정 주변의 92 하이라이트 5월의 뉴스. 92년으로 기억됩니다만 그 제가 특종 TV연애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요. 그 부산 조선비치 호텔이라는 데서 미스코리아 예선이 그 미스코리아 합숙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정원관 리포터를 데리고 가서 정원관 리포터가 여자 미스코리아 후보들을 유혹을 하면은 그때 정원관 리포터를 때리는 역할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미스코리아 후보들 수백 명 중에서 이승현 씨가 제일 먼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뛰어났어요. 연기에 대한 욕심 같은 게 굉장히 집념 이런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연락처를 주고 미스코리아가 되든 안 되든 특종 TV라는 프로그램에 와서 리포터를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죠. 리포터로 방송 일을 시작한 승현은 이듬해 당시 청춘 드라마의 대표작인 우리들의 천국에 장동건의 상대역으로 출연하면서 연기와 첫 인연을 맺게 된다. 명희 선배 할머니 아니에요? 이지적이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인 승현은 데뷔 1년 만에 각종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 신세대 여성을 대표하는 도회적이고 세련된 승연의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드라마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승연은 데뷔 3년 만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된다. 95 MBC 연기대상 여자 우수상 이승연 씨 축하드립니다. 또한 승현은 타고난 패션 감각으로 작품마다 새로운 유행을 만들면서 90년대를 대표하는 미인으로 언니, 떠올랐다. 나 어저께 택시 타고 언니네 회사 80년대와 90년대 최고의 미녀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주말 연속극 신데렐라에서 언니, 승현은 주근깨가 보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드라마 속의 예쁜 이미지를 과감하게 벗어던졌다. 아니요, 이뻐서 그냥 구경하는 낙천적이고 거예요. 솔직하고 정많은 혜원은 화면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이승연의 친구의... 실제 모습이었고 그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었다. 혜원은 그녀 스스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역할이었다. 지금 기억되는 그 배우의 큰 장점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촬영 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첫 촬영 때 만났을 때 화장기 없는 자기 본 모습으로 나와줬던 그 자신감과 그 다음에 항상 바쁜 와중에서도 대본에 대한 순발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일해보고 싶다는 좋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승연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말솜씨에 있다. 타고난 입담과 빼어난 외모로 여자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표적 쇼 프로그램인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의 단독 MC를 맡게 된다. 그리고 3년 만에 또다시 국내 최초의 여성 연예인 토크쇼 진행자가 됐다. 지난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승연의 Say Say Say의 녹화가 있는 날. 탤런트, MC, 영화배우에 이르기까지 만능 엔터테이너인 승연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신 있는 일은 MC다. 미연 씨 같은 사람하고 비도 찌적찌적 오는데 인생이나 얘기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끼를 무기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작업이 승연은 즐겁다. 오늘은 승연과 같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후배 탤런트 김남주가 게스트로 초대됐다. 야야 같이 와 남주 들어오기 전에 얘기 좀 해봐. 그래요? 너 아무것도 거 안 먹어도 돼? 어? 내 주스 어디 갔지? 집에서 커피 줄까? 자신도 즐겁고 나오는 사람도 네. 즐겁게 토크쇼를 진행하는 승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욕심이다. 영화 개봉을 며칠 앞두고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청평을 찾았다. 데뷔 후 처음으로 영화와 드라마에 겹치게 출연을 했던 승연이 6개월 만에 가져보는 여유다. 같은 사무실의 동생인 정준관은 영화 체인지를 찍으면서 가까워졌다. 진짜 무서워. 지금. 안 나가, 안 나가. 재밌지? 무서워? 진짜? 어? 저 어떻게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머, 왜? 사무실의 제일 큰 누나인 승연이 이번에도 먼저 장난을 제의해왔다. 어? 어? 사장님이 뒤에 타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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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연의 장난기를 잘 알고 있는 매니저 정영범 씨가 반격을 시작했다. 아 왜 누나가 빨려? 잡아 잡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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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누나가 빠져? 야 날 빠뜨리면 어떡해? 건들지도 않았어. 이번에도 예외 없이 승연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물에 빠진 김에 남자들도 꺼려니 수상 스키에 도전했다. 모든 일에 망설임이나 주저하며는 이승현. 사무실 식구들이 부르는 그녀의 별명은 여자 남자다. 영화 개봉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두 번째 영화인 토요일 오후 2시에 홍보를 위해 일요일 일요일 밤에 출연을 했다. 오랜만에 분장시러운 승현이 분주하다. 털털하고 소탈한 성격의 승현은 누구하고나 잘 어울린다. 승현이 데뷔하던 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신승훈과는 막역한 사이다. 게스트 타운이니까 바로 들어갔는데 국민가수 와봤자요. 어떻게 기다렸잖아. 준이 형. 가시라. 어? 가시라. 얼마 전까지 스타 다큐를 진행한 김국진을 발견한 승현이 이번에는 애견학교에 동행을 부탁한다. 너무 이제 뚜껑 들고 들어가고 어쩔 거야. 야 뚜껑 들고 가야지.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자신의 영화 홍보를 잊지 않는 그녀는 아름다운 프로다. 드디어 녹화가 시작됐다. 승현이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고 있다. 개봉 첫날. 승현의 걱정과는 달리 많은 팬들이 영화관을 찾아주었다. 영화사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승현과 민정의 팬 사인회를 준비했다. 기대외로 많이 몰려든 팬들의 안전을 위해 사인회를 무대 인사로 대신하기로 했다. 있어요? 저 판세 뒤까지 서 있어요. 저 커피숍 뒤까지요. 끝도 한도 없어요 지금. 안 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오늘 내일은 몰라. 오늘 내일은 몰라. 일단 토요일 오후 2시에 대한 승현의 애정은 남다르다. 첫 번째 영화 실패 후 스크린 나들이를 주저했던 승현이 2년 만에 어렵게 출연을 결정한 영화다. 아까 인사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뭐 아유 재밌게 보세요 이러는데 정말 막 진심에서 나도 절절히 울어나. 나한테 굉장히 고맙지. 파트너 잘 만나세요. 영화. 음반 작업으로 영화 홍보를 많이 못한 민정에 대한 그녀 특유의 재치 있고 애교 있는 농담이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박수 한번 쳐주는 건데.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아침 일찍 자리를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시고 다른 분들한테 재밌다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사람한테서 얻을 수 없는 것, 그 아주 작은 따뜻한 것들을 얘네들이 줘요. 그럼 얘네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언제 뭐가 불편할까를 늘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해주다 보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뭐가 불편할까? 내가 이렇게 뭘 해줘야 될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돼요. 배려할 줄 아는 거를 짐승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동물한테. 오랜만에 짜밀레, 경기도 고향에 위치한 애견학교를 찾았다. 승현이 시간 만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는 곳이다. 오빠 거기서 뭐해? 이거 오빠네게야? 치와라는 별명을 가진 개그맨 김국진이 승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견학교를 찾았다. 자, 김국진 바보! 야, 훈련하자. 얘 조그만 개를 무슨 훈련을 시켜? 사냥개야? 뭘 사냥하는데? 이거 아무거나 사냥해. 뭘 사냥하는데? 여자 그 사냥해오나? 자, 이게 아까 사냥을 훈련을 받아서 숨쉬는 정도인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빠, 여덟. 오빠, 응?
이건 거의 개학된 걸? 이게? 응. 왜? 아 여기 와서 요런 조그만 개를 개는 큰 개를 훈련시키는 거야. 개를? 아니야 난 이거 훈련시키고 살았어. 진짜로. 뭐 뭘 하는데 애가? 앉아 일어서 뭐 할 수 있어? 아 그럼 봐봐 한번. 어. 한번 있어봐. 앉아. 앉아. 엉덩이 간지리기 전에 앉아. 얘는 앉아. 잠깐 잠깐. 앉은 거야 지금? 이제 앉은 거야? 어. 몸 떨어. 몸 떨어. 추우니까 떨어. 우리 좀 이렇게 앞에 앉으셔야 돼. 우리 개 보여줄게. 그래. 걔가 어딘데? 이거 싸움 붙이자고.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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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옳지! 옳지! 해머는 얼마 전 이민을 간 선배가 개를 좋아하는 승인에게 선물로 준 애완견이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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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방송 스케줄에 제대로 보살펴줄 수가 없어서 올봄 이곳 애완학교로 보냈다. 일로 와. 해머! 해머!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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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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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엎드려! 자! 자 해머! 앉아! 자 일로 그래 그래! 자 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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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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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집에 가면 죽었어 놀라는데! 어? 일로 승현은 개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하다.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입을 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승현은 이것을 찾는다. 예쁘게 생겼지? 어, 잘생겼다. 아들보다 엄마가 더 이뻐. 어휴, 여기 있어. 옳지, 옳지. 오빠, 엎드려. 오빠. 어. 잡아봐, 그래.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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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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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앉아. 앉아. 분명 앉아. 승현은 앉아. 가장 좋아하는 앉아. 선배 앉아. 김국진과 함께 자, 이렇게 일요일을 엎드려. 보냈다. 엎드려. 강하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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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하게. 일어서. 일어서. 오빠 잘하면은 잘했다고 하나 잘했어. 그래, 자. 앉아. 앉아. 앉아 있잖아 이미. 아, 앉아 있구나 이미. 승현이 가장 아끼는 강아지 맥을 만나러 동물병원을 찾았다. 맥! 맥! 맥의 안 보이는 한쪽 눈 치료를 위해 의사와 상담을 약속했다. 안 해줘도 돼요 수술? 난 네. 판단이 안 서요. 해주는 게 좋을지 안 해주는 게. 계속 안압이 높아져서요. 눈이 계속 튀어나오고 조금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해주시는 게 그러면, 근데 보시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뭐 눈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가오는 게 좋을 승현과의 방송 출연으로 유명해진 맥은 1년 전 승현이 길에서 주워온 개다. 다리가 부러지고 한쪽 눈에 상처를 입은 맥을 승현이 한사코 집으로 데려왔다. 만약에 이걸 저기 뺀다 그러면 지는 별 불편한 거 못 느껴요? 어차피 지금도 안 보이고 똑같아요. 화려해 보이는 맥의 염색은 맥의 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승현의 배려였다. 승현이 좋아하는 또 한 가지 일은 장복이다. 자신이 쓸 물건은 자신이 직접 고르고 구입한다. 1998년 7월 27일. 7월 27일. 어? 화장기 없는 얼굴에 찢어진 청바지. 드라마에서 만나는 그녀 특유의 귀족적이고 공주병 있는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속만! 뻥이요 살까 말까? 그걸 사요. 이게 500원도 됐어. 500원 더 싼 값의 물건을 고르고 시시콤의 음식을 놓치지 않고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그녀에게서는 스타의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볼까? 이거 얼마예요? 9,700원이 지금 세일해서 9,7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1kg.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기자지만 화면 밖에서까지 자신을 포장하고 싶진 않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는 솔직함과 당당함이 그녀의 매력이다. 가족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무조건적이다라는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씩 그 엄마 아빠 뒷모습을 딱 볼 때 눈물이 나요. 그렇게 이렇게 핑 돌고, 그리고 길거리 같은 데 가다가 이제 나이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그냥 길거리에서 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구나로 안 보여요. 그거는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입이 돼요 자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조금씩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제어해주는 어떤 힘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강아지도 없고 어? 형 왔어요? 서른 살 여자 이승현이 아, 사는 뭐야. 집. 승현이 스타다큐 팀에게 얼마 전 이사온 새 집을 최초로 공개했다. 어? 조용히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지? 안 어울리게? 아, 들어오세요. IMF 이후 승현은 작은 병수로 집을 옮겼다. 예, 렐라의 방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이승현의 히트메이커인 의상과 소품들이 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자신의 방은 직접 청소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승현의 집 구석구석에는 그녀의 깔끔함이 엿보인다. 세이세이세이의 전 스태프들이 승현의 집을 찾았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오늘은 승현의 집에서 대본 연습을 하기로 했다. 미스코리아 본선이 있는 날 아침 일찍 압구정동에 있는 미용실을 찾았다.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빼는 느낌이 있는데 이곳은 데뷔 때부터 승현의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동생 샘무리가 운영하는 곳이다. 응? 시원했겠어, 근데 지금 정신은 좀 없는데 정샘물은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이승현식 헤어스타일을 비롯해서 데뷔 때부터 이승현의 이미지를 만들어온 장본인이다. 내일까지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요즘 웨딩 많아? 여동생이 없는 승현은 그녀를 친동생처럼 생각한다. 또 길일인가 봐. 오늘부터? 응. 좀 있어. 내일도 맞상 있고. 장사하려면 웨딩이 제일 낫지. 응. 그렇다고 한 번 결혼한 사람 단골로 만들어서 세 번, 네 번 결혼하세요 뭐 이럴 순 없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지 너. 야. 좋겠다, 나 휠랑 있어서. 그치? 샘물이의 결혼으로 일이 있을 때나 알죠? 만날 수 있지만 그녀를 생각하는 진짜로? 승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우리 집에 너 좀 데려다 달라니까 왜 이렇게 안 데려다 줘? 늦었잖아. 시간에. 언니네 집에서 자야 되는데. 염장을 질러라, 염장을 질러. 이렇게 국수 맛이 한 번에 달라질 수가 있나? 미스코리아 본선 대회 진행을 위해 세종문화회관을 찾았다. 그 다음에 해드렸습니다. 한복 고정 무용입니다. 아름다운 고정 무용. VPB 나가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나는 내려가면 되죠? 네. 이 미인들이 6년 전 바로 이곳에서 스타 이승현은 탄생했다. 5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승현. 승현은 미스 코리아를 대표하는 가장 성공한 여인으로 지금까지 이 무대를 지키고 있다.
생방송이 끝나고 또다시 촬영장으로 향하는 이승연.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충실하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결혼하면 아침에 꼭 아침밥을 뭐 지어줘야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 정말 남편이랑은 친구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CF에 CF 문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늘 애인 같은 아내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나 인생이 몇 개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될 수는 없다. 이승연 역시 마찬가지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탤런트 이승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MC 이승연. 강자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30살 여자 이승연. 그녀는 너무 예뻤다.